네, 안녕하세요.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RT 스트럭처 파일로부터 마스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1번째 숙제 해설을 해드렸었고요. 여러 개의 컨투어를 한꺼번에 CTV에 플롯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달콤 RT 도즈 파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도즈를 CTV에 플롯하는 방법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이제 숙제, 12번째 숙제를 해설을 해드리고요. 지난번 숙제에 내드렸던 부분은 이제 맥시멈 도즈를 계산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고, 달콤 RT 스트럭처부터 마스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스크 이미지가 무엇인지, 마스크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VH 커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마스크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이해해서 왜 마스크 이미지가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부분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예제에서 PTB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스크 이미지는,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까만색하고 흰색 이미지만, 만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0과 1로 나누어져 있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마스크 이미지라고 할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PTB 컨투어를 같이 이렇게 플랫을 해보면 PTB 컨투어하고 이 마스크 이미지하고 잘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일치한다는 것은 PTB 안에 있는 픽셀에 대해서는 하얀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마스크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강의는 이제 많이 안 남았죠. 앞으로 오늘 강의하고 앞으로 2주 정도 강의를 하면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고 DVH 플롯을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12번 먼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숙제 12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맥시멈 도즈, 토탈 도즈와 프랙셔널 도즈를 계산하고 화면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면 코드에서 RT 도즈, 지난번에 도즈를 읽고 방사선량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변환했을 때그 도즈는 토탈 도즈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받는 총 방사선량이 되겠고, 매 트리트먼트 프랙션마다 받게 되는 방사선량은 이제 저희가 다른 변수를 구해야 됩니다. 달콤 RT 플랜에서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프랙션 수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값을 이제 구할 때는 이제 맥스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일단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맥스 함수는 이제 차원만큼 똑같이 이제 실행을 해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파일 렉처 13 언더바 1 호목 12 솔루션 이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다이콘 폴더의 경로를 이제 다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건 CT만 넣고 어떤 건 RT 스트럭처만 넣고 플랜 도즈 이제 각각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 RT 스트럭처, RT 플랜, RT 도즈의 폴더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 스트럭처 폴더 안에서 스트럭처 파일, 그 다음에 RT 플랜 파일, RT 도즈 파일의 경로를 이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를 읽는 부분을 넣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코드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부분인데 이번 숙제나 그 다음에 DBH 계산에서는 아주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CT 정보는 크게 필요는 없고요. DBH를 계산할 때는 도즈랑 스트럭처만 있으면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T 플랜 파일에서 프랙션 수를 가져오는 이제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달콤 인포를 이용해서 예전에 RT 플랜 파일을 읽었었고 여기에서 아래 같은 코드를 이용하면은 number of fraction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RT 도즈를 읽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짜여져 있지만 일단 저희가 RT 도즈를 읽고 스케일링 팩터를 적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 맥스 토탈 도즈, 그다음에 맥스 프랙셔널 도즈를 구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RT 도즈에다가 맥스 함수를 이제 세번 쓰면 됩니다. 이건 3차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맥스 함수를 이렇게 세번 쓰게 되면 RT 도즈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버 오브 프랙션을 방금 전에 RT 플랜 파일에서 가져온 거를 가지고 나누면은 이제 프랙셔널 도즈도 이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숙제를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한번 프린트아웃을 해보면은 맥시멈 토탈 도즈는 69.8, 그리고 넘버 오브 프랙션이 이제 4개여서 이걸 나눠주면은 맥시멈 프랙셔널 도즈가 17.4 그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위나 어떤 숫자를 나타낼 때는 단위는 항상 같이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강의가 될 텐데, RT 스트럭처에서 마스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새로 나오는 주요 MATLAB 함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create mask, create mask JK.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새로 만든 함수인데 create mask를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해서 create mask JK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nterp1, interp2, interp3 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interpolation 하는 함수, 그다음에 mesh grid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두 함수들, interp 함수하고 mesh grid 함수는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함수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드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코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로를 지정하고 CT 불러오고 그다음에 RT 스트럭처, RT 도즈를 읽는 부분은 지난번에 아까 전에 숙제를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더해서 지금 새로 나오는 코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코드를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고, 뭔가 컨셉적으로 DBH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생성하고, 이제 마스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크 이미지가 뭔지 좀 찾아보면은, 요게 마스크라는 용어가 아주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런 이미지 영역에서만 쓰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이미지, 또 이미지 마스크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값이 뭐 제로가 아니거나 제로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제로가 아니거나, 그래서 0, 대부분 이제 0이나 1 이런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마스크 이미지라고 하고, 마스크 이미지의 한 예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하고, 마스크 이미지를 예를 들면 이 얼굴 부분 주변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마스크 이미지를 여기는 1로 만들고 밖에는 0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두 개랑 이제 단순하게 곱하면 되겠죠. 여기는 0이기 때문에 까만색 부분은 이제 원래 값하고 곱해주면은 다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까맣게 되고, 여기는 1을 했으니까 여기랑 오리지널 이미지랑 곱하게 되면은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간의 그 매니플레이션 할수 있는 그 이미지가 마스크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DVH, 그러니까 도즈 볼륨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그릴 때이 마스크 이미지가 왜 필요하냐? DVH라는 거는 정의상으로 특정 스트럭처에 대한 선량값과 최적, 그러니까 이제 도즈하고 볼륨, 말 그대로 도즈 볼륨 히스토그램이니까 도즈하고 볼륨 간의 관계를 이제 그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전체 영역에 대한 도즈 선량 볼륨 그런 관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특정 스트럭처마다 이걸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명한 대로 RT 도즈는 전체 선량 계산 영역에 대한 3차원 볼륨, 대체로 이제 사각형 영역, 직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는 선량 계산 영역에 대해서 계산된 값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스트럭처를 담은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한 어떤 박스 형태의 영역에서 계산된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에서 계산된 선량 중에서 RT 스트럭처, 저희가 관심 있는 RT 스트럭처에 대한 선량값만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이
이분의 이제 사진을 RT 도지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동그란 영역, 특정 영역에 대한 선량을 뽑기 위해서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두개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요 안에 있는 픽셀에 대해서만 오리지널 이미지의 값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이미지는 왜 필요하냐? 이제 저희가 RT 스트럭처의 형태를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RT 스트럭처는 어떤 영역을 그 컨투어를 포인트 셋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필요한 게 RT 스트럭처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판단할 때 그럼 그 포인트로 구해진 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가정을 하고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컴퓨팅의 세상에서 아날로그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제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죠. 필름은 이제 해상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필름을 봤을 때는 그 해상도는 무한대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디지털 형태로 바꿀 때 이거는 무한대 해소를 갖긴 어렵고 화소를 갖긴 어렵고, 디지털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나눠진 형태로, 공간적으로 나눠진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형태의 그런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CT나 RT 도즈 결국엔 모두 불운석적인 값으로 유한한 크기를 갖는 박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선량 계산 영역에서 RT 스트럭처 내부에 해당하는 박스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마스크가 되겠고요. RT 스트럭처 내부는 박셀 값이 1이고 외부는 0인 이런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RT 스트럭처부터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코딩을 처음부터 다 짜기는 좀 어렵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코드 부분에서는 Create Mask JK 제가 이제 커스터마이즈한 함수를 넣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예전에 다이콘 컨투어스라는 MATLAB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컨투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풋으로 넣으면 되는데, 제가 만든 이 함수에서는 인풋을 하나를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떤 RT 스트럭처, 어떤 컨투어를 저희가 설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풋을 좀 줘야 됩니다. 그 모든 RT 스트럭처에 대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택하고 한그 RT 스트럭처에 대해서만 마스크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mask jk의 컨투어 데이터, 그다음에 인덱스, 이 RT 스트럭처가 몇 번째의 RT 스트럭처냐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인풋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웃풋으로 마스크 이미지가 나오고, XYZ는 이 마스크 이미지에 해당하는 XYZ 축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eate mask jk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든 함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function 한 다음에 output을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 이름을 넣고 contour inde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그 코드 내부 코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원래 그 MATLAB이 갖고 있는 이 함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create mask라는 함수. 요거는 이제 MATLAB에 원래 있는 함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MATLAB create mask라는 함수가 인풋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reference info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체 영역,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만들 이미지의 영역을 이제 따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요거는 제가 미리
다 세팅을 한 상태로 이제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create mask라는 MATLAB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변수를 하나 더 줄여가지고 미리 이제 그 마스크를 만드는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저장을 해서 드리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create mask는 이미 MATLAB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MATLAB 매뉴얼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MATLAB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함수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함수에다가 function 이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output은 result고 함수의 이름은 add underbar operation입니다. 그 다음에 input 변수는 x, y인데 x하고 y인데 이 함수에서 하는 행위는 x하고 y를 더해서 result에다가 값을 assign 하는 게 MATLAB 함수 add operation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할 때는 이 함수를 이 코드를 그냥 이 함수의 이름하고 똑같이 add underbar operation.m으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그냥 이 함수의 이름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서는 x는 10, y는 20으로 정의를 하고 add operation에다가 x, y를 넣으면은 result는 3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수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코드 create mask jk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 코드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바이너리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한 RT 스트럭처의 바깥은 0으로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 있는 박스는 값을 0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대부분 코디넷은 X 언더바 그 다음에 Y 언더바에 뒤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X 언더바 마스크, Y 언더바 마스크, Z 언더바 마스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실행한 결과를 한번 플롯을 해보면은 이렇게 제가 마스크 이미지 만든 거랑 컨트롤이랑 같이 플롯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작을 때는 스무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줌인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이미지 자체가 이 특정한 사이즈의 복셀 사이즈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인터폴레이션해서 예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유한한 박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런 디스크리트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미지가 이 픽셀 자체가 이 저희가 원하는 RT 스트럭처 PTB 컨투어 내에 있는 박셀에 대해서는 1이 잘 나오고 바깥은 0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쉬 그리드 함수가 되겠는데요. 메쉬 그리드 함수는 X, Y, Z축 좌표 벡터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 그리드 좌표를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X 언더바 RT도즈, 그 다음에 Y 언더바 RT도즈, Z 언더바 RT도즈, 이거 다, 위아래로 긴열 벡터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2차원, 3차원의 그리드 데이터가 아니라, 벡터로 그냥 이루어진 X, Y, Z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Z 좌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이제, 3차원 공간, 에 대한 그리드 좌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예제를 먼저 보면은 메쉬 그리드는 이제 2D 또는 3차원 그리드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D 같은 경우에는 X, Y, 그 다음에 3차원 같은 경우에는 X, Y, Z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는 이제 보통은 MATLAB에서는 이제 대문자 X, 대문자 Y 이렇게 씁니다.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2차원 같은 경우에는 XX를 썼고요. Y 좌표 같은 경우에는 YY. 그다음에 3차원일 때는 XXX, YYY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XY 일반적인 그 벡터로 이루어진 그 좌표랑 그다음에 그리드 형태의 좌표랑은 조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D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X는 1, 2, 3, Y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1차원 좌표로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이미지가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5 사이즈인데 그거를 이제 15개의 픽셀을 갖는 그런 이미지지만 저희가 필요한 건 사실은 이게 사각형에 있는 그 정규 코디넷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좌표는 X는 1, 2, 3, Y는 1, 2, 3, 4, 5 요것만 필요하긴 하죠. 요거를 이제 메쉬 그리드 함수가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라지 X, 캐피탈 X, 캐피탈 Y는 이제 모든 픽셀에 대한 좌표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그래서 1, 2, 3, 1, 2, 3, 1, 2, 3. X 좌표는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좌표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미지에 대한, 모든 그리드에 대한 코디넷을 보여주는 그런, 변수가 이제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GT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리 그 XYZ 코디넷의 길이를 한번 쭉 봤더니, 네, 일단은 그 마스크의 코디넷이 길이가 이제 X축으로는 92개, Y축으로는 93개, Z축으로는 89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XXX 마스크, YYY 마스크, ZZZ 마스크. 그러니까 3차원 그리드를 이걸 만들게 되면은 사이즈가 93 곱하기 92 곱하기 89가 됩니다. 순서는 약간 여기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매트릭스 상에서 Y축이 항상 먼저 나오기 때문에 MATLAB에서는 이제 Y축 사이즈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메쉬 그리드 함수를 이용해서는 3차원 그리드 형태로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정의를 좀 가져왔었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값을 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함수는 이제 MATLAB에서 인터피 1, 인터피 2, 인터피 3가 있습니다. 1차원 각 뒤에 있는 1, 2, 3이 이제 차원을 나타내는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피 1, 첫 번째 이제 좀 쉬운 예부터 보게 되면은 1차원 데이터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제공하는 함수고요. 인풋으로는 이제 x, v, 요게 이제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고, x, q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x 좌표에 대해서 이 값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한번 보면은, 자 위에 있는 거는 x, v, x가 이제 0부터 4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제 레디안으로 이제 표시된 그런 변수가 되겠는데, 그러면 0부터 80까지 180도까지 45도 간격으로 만드는 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사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이제 플롯을 해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사인 함수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예쁘게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함수로 나타내는 게 좋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데이터가 주어질 때는 이게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지를 알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값을 피팅을 하거나 인터폴레이션을 해낼 때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떤 모델이 정확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이제 XQ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위에 같은 경우에는 45도, 4분의 파이, 45도 간격으로 했는데 인터벌이 이제 16분의 파이가 돼서 이제 4배로 해상도가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이제 구할 때 인터피 1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디폴트 그 방법 자체가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기 때문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간의 관계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형태로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피 1에서 MATLAB에서는 디폴트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뒤에 적어주지 않았을 때는 리니어로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4배로 해상도를 증가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읽는 일직선 산에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스플라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스플라인 함수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인터폴레이션을 하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어떤 데이터에서 이게 추출이 됐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게더 정확하다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말할 수가 없겠죠. 요거는 이제 사용자의 그런 어떤 지식이나 또 다른 근거에 의거해서 방법을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피 2는 이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인터피 1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제 인터피 함수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좌표축을 나타내는 이 x, y 이 부분이 이제 대문자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그 벡터 형태로 이루어진 좌표가 아니라 메쉬 그리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드 형태의 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피 2, 인터피 3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메쉬 그리드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피 3 저희가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XXX RT도즈, YYY RT도즈, ZZZ RT도즈. 그러니까 이제 메쉬 그리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드 형태의 RT도즈 XY축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이 XYZ축에 대한 그리드 좌표 데이터, 그 다음에 RT도즈 이미지. 요거를 이제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XXX 마스크, XYYY 마스크, ZZZ 마스크가 저희가 새롭게 인터폴레이션 해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RT 도즈랑 마스크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다른 이미지로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 형태라고 하는 거는 RT 도즈나 마스크 이미지나 지금 그 스페싱이 좌표의 영역이나 계산된 영역이 다 다릅니다. 좌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스크 자체가 RT도즈랑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유사한 영역에서 똑같은 박셀 디멘전을 가지고 정의가 됐다면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될 텐데 그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마스크 이미지 코디넷에다가 RT도즈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처럼 인터피 3를 이용하고 xxx underbar rtdoge, yyy underbar rtdoge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넣으시게 되면은 xxx 마스크, yyy 마스크, zzzz 마스크에 해당하는 좌표에 rtdoge가 인터폴레이션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rtdoge 마스크에 인터폴레이션 된 값을 이제 구한 게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과정이 이제 지금은 RT도즈를 마스크 코디넷에 전부 다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RT 스트럭처에 대한 값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스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RT도즈를 다 인터폴레이션 한 거기 때문에 그 값들 중에서 RT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값들만 뽑아내야 됩니다. 그 얘기는 RT 스트럭처 안에 있는 RT도즈 값만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제가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굉장히 짧지만 요거는 위에 있는 코드는 이 아래 코드의 축약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크 값이 1인 이 마스크 도즈를 뽑아내는 이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RT 스트럭처에 대한 값만 쭉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를 추격을 하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일일 때는 요거를 이제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뜻은 뭐냐면 마스크가 일인 부분에서의 도지를 뽑아내라. 요렇게 돼서 요 부분은 이제 추격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RT 도지 마스크 온리 요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GTB, ITB, PTB를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RT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값을 쭉 뽑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매트릭스가 아니고 벡터 형태로 쭉 뽑아오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 다음에 평균 값을 이제 구하고 싶을 때는 요 RT 도즈 마스크 온리에 대해서 평균 값을 취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스트럭처에 대한 평균 도주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에 대한 값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뒤에 있는 까만 그림은 레이스테이션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이미지가 되겠는데, 자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GTB, ITB, PTB에 대해서 평균 도주를 보게 되면은 66.49 그레이, 66.39 그레이, 63.35 그레이, 63.11 그레이, 58.45 그레이, 58.36 그레이. 그래서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꽤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RT도즈를 읽고 특정 그 스트럭처에 대한 선량을 계산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걸 생각해 보면은 RT 스트럭처, RT 플랜, RT도즈 이런 것들을 다 읽게 되는데 사실상 이 RT 그 RTP 이제 플래닝 소프트웨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대부분은 다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이미지에 컨트롤 오버레이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GTB, ITB나 PTB 중 하나 이상에 대해서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PTB에 대한 플롯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과정을 왜 했냐면은 이제 제가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를 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이제 이 컨트롤랑 오버랩을 했을 때 이게 잘 겹치면은 이제 마스크 이미지가 잘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 코드를 이제 더블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직접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